5절을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께 간구하면서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 백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는 얘기예요. 부하가 100명. 근데 이 그 당시는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이렇게 군대를 여기저기 배치를 했는데 특히 그 목적이 뭐냐면 반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으면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라 암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아주 그 증오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백부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죽일 놈들 말이야. 교회만 있으면 죽여야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극렬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이제 왜 우리 옛날에도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또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암살했잖아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으로 파견이 되려면 아주 사나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고문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니까 아주 그냥 포악한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이 되고 있고 이 백부장은 그런 항상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막 폭행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백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가브나움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주 간구합니다. 뭐를 간구하냐?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싸나웠고 포악한 백부장답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호소하고 있고, 그 백부장들이야 뭐 하인 주고봐야 뭐 그때 뭐 새로 구하면 돼. 그런데 하인 걱정을 하고 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백부장도 미운데 어떻게 못났으면 백부장이 하인이 다 되냐.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사람도 사람 취급을 받지, 사람 취급을 해부채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백부장하고 예수님은 이건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린 것에 대하여 몹시 자기도 뭐예요? 괴로워하고 있고 상당히 동정심이 어떻게 많은 그런 백부장답지 않는 그런 포악한 군인답지 않은 말을 해. 그냥 뭐 예수 가서 우리 내 하인 한번 고쳐봐. 탁 이름만도 한데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호소를 하고 있다. 그 저는 이거 자체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백부장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기 하인의 치유를 부탁하러 오게 됐냐. 안 어울려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 가서 이게 어떤 성질의 모임인지, 누가 뭐 반란을 선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 모였다. 그러면 제일 이제, 백부장들은 그게 제일 관심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연히 몰려. 그 가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 내용도 백부장이 들어봐야 돼. 저 무슨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지, 뭔지.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백부장으로서는 참 반란은커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로마 사람도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연히 지나갔다가 와서 들으면, 어? 그렇죠. 조금 놀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김정은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골로 가.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불 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백부장이 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같은 백부장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감동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와, 저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특별해. 이 세상 어디서든지 저런 하나님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탁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를 탁 고쳐주는데, 와. 아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 뭘 갖다 바치라는 조건도 없고, 회개하라는 조건도 없고, 예. 그냥 고쳐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폭, 빠지게 돼버린 그런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전에 이거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었어. 왜?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기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줬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줄 리가 없다. 그러나, 시리아에 나만 장군만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약탈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자기들 자기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어린 꼬마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꼬마 소녀가 얘기했을 때 그 소녀의 말을 어떻게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그 믿는 문둥병자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댕기고 안 댕기고 그런 종교적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내 하인이 이렇게 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은 그냥 몹시 괴로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했어. 뭐 좀 와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서 고쳐 주십시오. 이런 말은 뭐요? 안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냥 즉각적으로 가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줘. 야,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나타나야 돼. 그래.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 같은 사람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제가 1988년, 89년, 그 당시에, 참 오래도 됐다. 그게 벌써 40년 전이네, 그렇죠? 37, 8년 전이구나. 그때 제가 너무너무 유명해졌어. 그때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막 사면에 톱으로 막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겼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어디 가서 강의하면 신문 기자들이 다 왔다고.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을 다 써가지고 신문에 확 때렸다고요. 그래서 어디 강의에서 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강의를 했더니 신문 3면 톱으로 물이 중요하다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때는 환자들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꼭 예수님 같았어. 참. 정말 그게 어떤 뭐랄까 태풍처럼 막 그래서 뭐 이상구 신드롬 그랬잖아요. 막 온 한국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됐어. 그럴 때 이제 제가 미국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으니까, 공항에 나와서 기다려서, 박사님, 제 남편이 지금, 무슨 병으로 이렇게, 뭐, 중풍으로 이렇게 있는데, 와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뭐, 제가 뭐, 보면 뭐 어떻게 해. 제가 가서 봐봐야, 뭐, 무슨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뉴스타트 하세요. 근데 저도 바쁘다고, 지금, 공항에 딱 내리면, 다 스케줄이 짜져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계획대로. 근데,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부탁을 받고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높은 사람들. 전직 장관이었다든가, 무슨, 뭐, 현직 장관의 누구라든가, 이런 집에는 몇 번 갔어. 그런데, 백부장 하인 집 같은 집은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상구는 달라도 한참 다르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가자. 뭐, 와주세요. 뭐, 이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냐. 가자.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예수님도 이 백부장을 아신 것 같아. 예. 와. 아, 어느 백부장이, 주로 백부장들은, 썩, 이제, 집회 첫날쯤 왔다가, 썩,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이거는, 반란을 위한 선동 집회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자. 하고, 이제, 그, 데리고 부하들하고. 가버려. 그러고 안 나타나.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첫날 왔어도 듣더니 끝날 때까지 안 가고 들어.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강의를 하면서 와, 저 백부장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다음날도 또 나타났어. 다음날도 또 왔어. 그러면서 점점 얼굴이 변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술 먹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이후부터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보니까 자기 그렇게 포악하던 그 주인 백부장이 달라진 것 같아.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술도 안 먹고,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 백부장님,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하인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도 안 하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새겨서 들으면, 유전자는 뜻에 변하기, 뜻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몸 전체에, 몸과 마음 전체에 반응이 오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술을 끊고, 마음이 이제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혈압도 높았고, 맨날 술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혈압도 높고, 그래서 혈압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술 때문에 T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알레르기성 천식도 걸리고, 밤에 기침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하인이, 주인님, 주인님이 요즘 밤에 기침 안 하시더라. 전식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 백부장은 뭐만 들었습니까?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감동받았어.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천식도 좋아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하고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자기가 낫으니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가르침으로. 뉴스타트하고 같은 원칙이죠. 그렇죠? 예,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 그럼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씀 좀 보소. 말 보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뭘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 집까지 가서 우리 누추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맛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냥 그 내 하인을 위해서 한번 그 생기를 보내시면 우리 하인도 날 것 같아. 이야,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죠? 그 믿음은 뭐 이론적으로 배워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뭐요? 그 생기를 받아보고 치유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가지게 된 믿음은 백부장이 믿자 믿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봤기 때문이요. 생기를 받고 유전자의 변화가 왔고 그런 증거가 나타났어.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가지게 된 믿음은 백부장 자신이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은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교회 가보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조용히 체험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리 내 팔을 바꾸고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때,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네. 아, 그러네. 라는 조용한 믿음이 그 믿음을 내가 받는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지,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믿어야지, 내가. 그런 말은 믿음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전 여러분한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 안 믿길 때 하는 얘기야. 이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하여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쉽게 설명을 탁 해주면 그 사랑이 쫙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면 유전자의 변화를 느껴 안 느껴요? 예, 왜 변화를 느끼죠? 왜? 우리 마음부터 달라지는데? 그렇죠. 왜 마음부터 달라져요? 느낌부터 달라지는데? 왜? 뇌파가 변하는데?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래서 기뻐지고, 막 체력이 막 강해지고, 막,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아시겠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왜 믿습니다가 돼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 이 자식 믿음 줄만한 놈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생기를 받아서 낳았으니까 우리 내 하인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그렇죠. 자기도 자기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내 아래도 부하가 100명이 있으니 이 부하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천사들이 내 하인에게 가서 천사들이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땠어요? 놀랐다. 야,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리고 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는 안 믿어. 안 믿고 뭐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부장이 가진 이런 믿음을 못 가지게 되었을까? 어릴 때부터 맨날 율법 지키면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들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배워본 일이 없어. 자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그것이 천국을 가냐 안 가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아, 그리고 다 죄인이 돼가지고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 빠져있을 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본래 뭐였어? 계획이었다니까. 왜 계획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주가 분열된 우주가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셨으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죄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을 받은 그 중요한 뭐요? 실험 대상들. 그렇죠. 이 인간들이 있어야만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생기를 받아들이면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게 돼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이게 다 계획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부터. 그래서 끝에 가서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가 탁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제 그거를 온 우주에서 천사들이 다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요? 그게 옳은 거야. 그것이 진짜 선한 거야. 그런데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은, 뭐, 아무 차별도 없이 그냥, 8시간 일한 놈이나 1시간 일한 놈이나 같이 10만 원 주는 거 그건 나빠. 그런 게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우리도 다 거기에 젖어 있잖아. 그러나 그에 젖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계획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자들이요? 희생자들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우주 통일을 해야 되겠고, 우주 통일을 하려면 우리 같은 인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으면 인간이 고생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나왔다. 와, 그럼 나도 말씀으로 병이 나보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주 통일에 지금 꼭 필요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돼요? 천국의 공동상속자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이 될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천사같이 되면 숙자씨는 키가 얼마나 돼?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이런 소리는 이제 안 들어. 그렇죠. 여기 다 키 작은 사람들인데. 그때는, 각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 아름다움이 쫙 빛날. 그렇죠. 지금 이러고 사는 거는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죠. 장애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요 제한된 시간만 네가 좀 참아다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천사와 동등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거야. 그 약속. 힘들어서 미안하다.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미안한 친분이 없어, 지금.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가끔 가다가 또 어리광도 부릴 수 있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미안하다. 우주 통일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연 고생할 만도 했다. 나중에 가면, 이걸 미리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것이 다 뭐요?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책임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원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그 책임진 거를 자꾸, 뭐요? 착하게 사는 사람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조건적으로 구원을 가르치니 이게 참 하나님도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착한 사람도 다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천사처럼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저 새끼가 천국에 오면 큰일인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다 뭐요? 천사와 동등함.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뭐라 그래놨습니까? 운명 지어 주셨다 그래서. 예, 그걸 자꾸 예정이라고 해서 뭐 예정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너무 약해. 우리는 천국,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공동상속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 박수. 예.
그거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어요? 믿기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꼭 무슨 공짜 같아. 그렇죠? 뭐 내가 뭐 치른 대가도 없는데 나 같은 놈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즉 악령이 귀신이 울글거리는 이 지구상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뭐 있는 걸 보면 귀신 있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무속인들이 있는 거, 그 사람들 다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점장이한테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여러분, 그러면 점쟁이가 뭐예요? 생년월일을 써라 그래요. 생년월일을 쓰면 그럼 점쟁이가 난데없이 이 년은 아주 나쁜 년이구나 탁 그래. 왜? 네가 남자 5명을 벌써 패가망신시켰구나. 점쟁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야? 기암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알지? 점쟁이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제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팍 죽여놔. 그 찾아온 그 여자를. 그러면서 기도 팍 죽이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와, 이 점쟁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점쟁이의 말을, 그다음부터 하는 모든 말을 뭐예요? 팍 믿게 만들어. 귀신들이 하는 수작이야, 그게요. 그거는 맞아도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네. 왜? 그래서 내가 그 점쟁이를 와 용하다 이 사람. 내 과거를 다 아네. 이래버리면 그 귀신 시킨 대로 해요 안 돼요? 그럼 귀신 시킨 대로 한다는 점쟁이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 점쟁이는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는 누가 나한테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귀신이 악령들이. 그래서 악령은 반짝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해줬다가 어떻게?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일국에 막 미국 대통령도 막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예요? 인형극.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뭐예요? 영의 세계에서 조절하는 대로 인형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그런 현상이다. 그런데 내가 암 걸리면 또 이렇게 치료해, 저렇게 치료해. 이거 먹어봐. 지금 다 사람들이 그게 따라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처럼 무엇으로 치유해 주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그것이 오직 진리의 길이다. 다른 건 사람들 결국, 아, 좋아졌습니다. 어이구, 예, 항암 치료하니까 암이 쑥 없어졌네요. 이래가지고 또 이제 재발하면 또 뭐, 또 치료받지. 이래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 목매면 안 된다고.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게 내가 아주 이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뭐 선지자 엘리야 시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아도 이 로마 군인 백부장, 이 사람만 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가 없구나. 그만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만 천국에 갈 것이다. 동서로부터 온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개 같은 놈들이다. 왜? 뭐가 없어서? 율법이 없어. 하나님이 준, 우리만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지켜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만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폼 잡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누구의 자손이 되게 돼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암 걸린 것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선을 알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 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들어오라고 그런데도 구원 받았다고,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다고,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뭐 저기 저 뭐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천국 간단 말이야? 그 개 같은 이방인들이 가는 천국은 나 우리는 안 갈 거야. 뭐 이러고 앉아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돼. 나는 잘났으니까 구원받고 저런 것들은 뭐요? 다 쌍놈들이야. 천국 올 수도 없어.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줬겠어요? 사단이 넣어준 거지. 그거는 그런 생각은 철저히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 자, 여러분. 동에서 서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신 것을 축하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